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두고 조금 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세부 일정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2박 3일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8시 40분에 평양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방부수단은 서해 직항로로 평양에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첫 정상회담은 오찬 후에 열리게 됩니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합의문 채택을 위한 본격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 남북 정상 간 합의문은 둘째 날 발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둘째 날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 있고 저녁에는 환송만찬이 계획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마지막 날인 20일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치고 오전에 서울로 향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방북이 더욱 주목을 받은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들이 특별수행단으로 참여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이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는데요. 사실상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할 기회는 없기 때문에 이번 방북은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으로 협상이 소강 국면인 만큼 문 대통령 측은 양측의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고민을 북한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 종전 선언과 미국이 주장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내 빅딜 성사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로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